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외계인도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UFO 연구가 스코드웨어링 씨가 자신의 블로그 2월 3일자에서 UFO로 보이는 비행 물체가 찍힌 영국의 공항 감시 카메라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의 비행기에는 우한에서 온 영국인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면 일순간 화면을 가로지르는 흰 막대 모양의 비행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웨어링 씨에 따르면 이것은 UFO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외계인이 신종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이 보낸 기록용 소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영상이며 이것은 외계인이 신종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웨어링 씨, UFO가 역사적 사건의 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웨어링 씨가 지적한 대로 인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지 혹은 역사 수업이나 관광적인 유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큰 사건, 예를 들어 전쟁이나 대지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UFO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덧붙여서 UFO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동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이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댓글에도 웨어링 씨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 달리고 있다. 지구제의 드론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너무 빠르고 일부러 공항에서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바보는 없다. 이것은 탐사선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외계인 정찰기다. 그들은 인류를 감시하기 위해 초고속 드론을 보냈다. 조류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너무 빠르다. UFO가 출연한 매우 유명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9.11 미국 테러, 3.11 동일본 대지진, 쿠바 혁명 등이 있다. 미래에서 온 외계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도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